오늘 브리핑에서는 사우디 국빈 방문의 의미와 함께 오늘 오후에 개최될 한 사우디 회담 그리고 한 사우디 투자 포럼의 예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 협력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며 제1위 해외 건설 수주 시장이자 중동 지역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우리의 경제 성장을 함께해온 핵심 파트너입니다. 1962년 국교 수립 이후 양국 협력 관계는 1970년대 중동 건설 붐과 함께 본격화되었습니다. 유가에 따라 부침은 있었지만 우리 기업들의 수준은 초기에 토목 건축 위주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담수화 설비 등으로 점차 다변해 왔습니다. 2016년에 사우디가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한 국가 전략인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양국의 협력 관계는 다시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비전 2030의 핵심 내용은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제조업 육성 등 탈석유 민간 중심의 산업 다각화, 신산업 중소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화 혁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청정 에너지 부문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첨단 제조 기술과 단기간에 성공적인 산업 발전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사우디 비전 2030의 대표적인 중점 협력국으로서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작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계기에 290억 불 규모의 MOU가 체결되면서 양국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사우디 국빈 방문을 통해 한 사우디 관계를 과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